일단 선수들이 되게 잘 해주고 일단 뭐 제가 골 넣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뭐 많이 한 건 없었다고 생각하고 워낙 크로스가 너무 정확히 제 발에 딱 떨어져서 특별히 뭐 해야 될 건 없고 선수들이 1-0으로 이기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3-0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항상 경기 어느 경기장에 나가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경기든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뭐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더 많은 골을 넣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제가 신경 쓰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벌써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을 보고 또 다가오는 경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구라는 게 저희가 오늘 3-0으로 이겼지만 저희가 저기 가서도 3-0으로 질 수 있는 게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0-0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쉽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나가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심하는 순간 8강에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저희가 유벤투스랑 할 때도 좋은 결과 1차전에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도 2차전에 짐으로서 8강 진출을 실패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적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만 경기장에 많은 태극기가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그걸 그렇게 찾아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한국 팬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태극기는 보이긴 하지만 뭐 골세르머니 그쪽까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뭐 경황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태극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이 오셔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경기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니까.